네, 안녕하십니까? 박수. 네, 지난 시간에 앞에 총칙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책 다시 보세요. 181페이지서부터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188페이지까지요. 그거는 딱 반으로 접으셔가지고 자주 나중에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 보시고 키워드는 이제 188페이지 보시면 몇 페이지죠? 자, 거기 보시면은 계속 이제 그 파트가 나올 거예요. 188페이지. 자, 중앙에 뭐가 있고요? 총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물권하고 뭐다? 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편을 가지고 놓으셔야 돼요. 뭐 가지고요? 편.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매매했다. 그 매매했다. 부동산 매매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등기했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반드시 뭘 얘기한다? 편. 그 편 속에서 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책이 나오면 기본서가 있어요. 이 기본서는 다 내용 전부 다 모아놓은 거예요. 불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 안에 구성된 부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동차를 구성하는 뭐가 있어요? 예? 부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부품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완성된 자동차가 필요한 겁니까? 예?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모든 책들은 거의 부품이에요. 특히 법 같은 경우는 거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뭐 처음부터 뭐 요거는 요 부품은 자동차 어디 쓰이고 요건 그다음에 어디 쓰이고 요거는 참도 이렇게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 사 가지고 지금 부품 외울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를 뭐 해 가지고 사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 키가 제일 중요하지. 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뭐 걸 줄 알면 되고 시동 걸 줄 아느냐? 이건 되고 그 다음에 예? 가스, 기름 집어넣는 거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시험 문제가, 무슨 문제가? 시험 문제가 이 부품을 묻는 걸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동차가 뭐야? 자동차가 뭐다? 어떻게 뭐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장 중요한 것들. 쉽게 해서 뭐예요? 문제가 다 내는 게 아니잖아요. 몇 문제 내는 거예요? 40문제 낸단 말이에요. 40문제. 그럼 자동차를 어떻게 키를 가지고 어떻게 시동 걸고 1단, 2단, 3단, 4단. 그 다음에 또 뒤도 뭐도 있어요, 또. 후진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고, 좌회전도 있고, 우회전도 있고, 뭐예요? 예? 법규 위반하지 말고, 뭐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낸다는 얘기지, 부품 제목을 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서 적으려고 그러잖아요. 책은 전부 다 부품 돼 있으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먼저 자동차를 뭐 하면서? 시동 걸고 움직이면서. 오늘 보니까, 앞에 비가 오는데, 이 뭡니까? 이게, 와이프 보니까 뭐가 안 나와? 옷이 여기 안 나와? 그러면 본네트 뚜껑은 어떻게 열어야 될지? 잘 뭘 열어요? 보면 모르거든. 그럼 본네트를 어떻게 여는지? 그 다음에 뭐야? 고 뚜껑 열고서, 거기다 뭐야? 워시액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이제 그런 몇 가지 그런 것들을 운전할 때 하는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 순서에 너무 뭐 하지 마시고 구애받지 마시고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합격이 키워드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재밌게 공부하려다가 괜히 나중에 시끈타 가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좀 뭐해도 좀 묵직해 보여도 가면 갈수록 양이 뭐하게끔 줄어드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동차 움직이는 거 188페이지 뭐다? 다 얘기 안 했잖아요. 바로 나왔잖아요. 지금 완성본을 갖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거기 총칙이 뭐 있고요? 부동산하고 뭐예요? 동산. 그럼 이런 거예요. 순서로 적어놓을게요. 1편 뭐가 있어요? 중앙에. 1편 뭐가 있다? 총칙. 왼쪽 좌. 좌총력. 뭐예요? 2편. 물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3편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이 있죠. 그러면 총칙에서 대상이 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 동산은 몇 편 소속이다? 그러니까 그 1편 부동산이 있었다. 그럼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부동산. 그러면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매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편 채권 가서 뭐 했다? 매매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매매. 그 매매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예? 네? 결국은 소유권 가져가는 게 목적 아닙니까? 여기는 이제 계약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언제 가져가느냐. 법은 항상 이 언제 때문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언제. 그래서 언제? 계약금 줬을 때, 중도금 줬을 때, 잔금 줬을 때, 문서, 권리증 넘겨받았을 때, 아니면 등기했을 때? 네, 등기했을 때. 뭐다? 이게 가장 키워드예요, 키워드. 근데 이제 총칙에서 지금 이 3편 그래서 연습해 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보세요. 부동산을 매매해서 등기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편을 가지고 자꾸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1편 총칙에 뭐가 있는데? 부동산이 있는데 3편 채권 뭐해서? 계약 통해서 매매해 가지고 2편 물건보다 소유권 취득한다. 언제? 등기. 근데 이 부동산 있는 게 아니고 뭐요? 동산도 있잖아요. 동산도. 그죠? 동산은 언제? 넘겨받을 때. 그걸 넘겨받는 걸 뭐라 한다? 인도라 한다. 뭐라 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거기 188페이지 보시면은 2편 물건 해가지고 186조 부동산 물건 변동 효력 있죠? 거기 한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일부러. 등기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고요. 동산은? 인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뭐다? 인도. 됐죠? 그럼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3편 채권 매매했다. 1편 총칙 대상이 부동산이면 2편 물건 뭐다? 등기해야지 뭐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그 연습을 해놓는 거예요. 동산은 언제 취득하고요? 인도. 뭐다? 인도. 그러면 이제 총칙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 하는 얘기예요. 뭐다? 총칙. 자, 그럼 거기 가볼까요? 183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183페이지 가시면 민법 전중 제1편 뭐라고 돼 있어요? 총칙. 네, 총칙이라고 돼 있어요. 총칙. 자, 총칙 해놓고 거기 나와 있는 것이 권리는 누가 갖는가? 그죠? 권리 뭐가 있고요? 주체가 있고 권리 대상은 뭐다? 무엇인가? 권리 뭐가 있고요? 객체가 있고 권리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보시면 권리 변동 세 가지로 나눠봅니다. 그러니까 총칙은 뭐는? 총칙은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 뭐가 있고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고 뭐가 있다? 변동이 있다. 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놓고 갖다 잡아 계속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총칙이 어떻게 됐다고요? 세 가지 파트네. 뭐다? 권리,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객체가 있고, 권리 뭐가 있다? 변동이 있다.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이제 총칙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배우는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손가락 세 개 펴보세요.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뭐죠? 펴진 게 뭐예요? 재산법. 피면 물건 채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엄지가 뭐예요? 그럼 총칙은 다시 손가락 세 개 피는 거예요. 그럼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고 뭐가 있다?
변동이 있다. 그럼 뭐요? 주체? 객체? 변동. 그럼 볼까요? 주체. 주체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고? 객체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다? 변동이 있다. 그리고 손 두 개 접었죠? 그죠? 그러면 거기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주체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뭐 연습해보는 거 여기. 그럼 마디가 두 마디, 엄지가. 그러니까 뭐에는? 권리, 주체에는 1번. 뭐하고 뭐가 있다?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그럼 두 번째, 권리 뭐는? 객체는? 야, 마디가 희한하게 몇 마디요? 세 마디네. 그럼 뭐가 있다? 부동산, 동산. 뭔지 모르겠다. 따라 해보면 돼. 주물, 종물. 세 번째, 원물, 과실. 뭐라든 따라 해보세요. 그럼 되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권리 뭐예요? 변동인데, 어머, 거기도 몇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뭐? 발생. 그 다음 뭐예요? 변경. 그 다음 뭐다? 소멸. 됐죠? 그러니까 뭐요? 아, 이게 보니까 뭐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갖다 붙여서. 제가 그랬잖아요. 머리로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뭐 몸을 써가면서 몸으로 공부해 가보는 거야, 몸으로. 예? 그래 봐, 총칙은 뭐가 있다?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고, 뭐가 있고? 예? 주체, 객체, 변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뭐, 발생, 변경, 소멸, 그 다음 뭐다? 자연인, 법인, 뭐다? 부동산, 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 지금은 음으로 읽고, 음으로 소리가 나잖아. 지금은 음이지만 이 음이 언젠가 뜻으로 이해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아십니까? 일단 소리 내서 읽다 보면 아 그게 왜 그런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주체가 있고 뭐가 있고 객체가 있고 뭐가 있어요. 그럼 여기 부동산 동산 그건 배웠죠. 네? 토지 및 정착물은 뭐다? 부동산. 부동산 아닌 것은 뭐다? 동산. 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이야기를 이걸 가지고 한번 아까 했던 요거 가지고 해볼게요. 요거 가지고. 뭐 가지고? 요 과정 해볼게요.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와요? 갑하고 오라고 뭐 합니까? 이 토지를 뭐 하겠다? 예? 내가 이 토지를 너한테 1억 원에 팔겠다. 라고 약속을 뭐 하고? 약정하고 또 이쪽도 좋다 그럼 내가 얼마 주겠다 1억 줄 것을 뭐한다 약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되는 거 맞아요 무슨 계약이요 네 그럼 매매 계약에 따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권리 주체죠 그럼 3편 채권 뭐 했어요 매매 계약했죠? 그래가지고 갑하고라고 뭐 하세요? 대상이 뭐죠? 토지죠? 그럼 나중에 토지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소유권이 어디로 간다? 을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전 되잖아요. 이걸 이제 또 이걸로 갖다 붙여서 연습해보라는 얘기예요. 주체, 객체, 변동. 아까 편 가지고 했죠? 이 주체, 객체, 변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갑. 을. 그럼 뭐죠? 하면 되죠. 뭐요? 권리. 권리, 주체, 누구하고, 누구하고. 권리, 주체, 가바하고, 누구하고, 을이 있었다. 네.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럼 뭐예요? 토지는 뭐예요? 권리. 예? 네? 권리. 대상이 뭐다? 객체. 뭘 가지고? 부동산이다. 주체 가바고 오라고 뭐 했다? 매매기 했는데 권리 객체가 토지가 아니고 동산이 아니고 뭐다? 부동산이다. 그래가지고 소유권이 뭐가 된 거야? 소유권 이전은 뭡니까? 권리가 뭐가 된 거예요? 변동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주체 있고 그다음 객체 권리가 이쪽에서 변동됐죠? 권리가 변동된 거 아니에요, 권리가. 권리가 변동했는데
뭐만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아직 무슨 얘기는 안 했어요, 여기? 얘기 안 했잖아요. 뭐도 있고, 주체도 있고, 객체도 있고, 변동이 생겼는데, 요건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럼 요건 뭐야? 권리가 변동하게 된 뭐다? 원인이다, 그 얘기예요. 뭐라고요? 그러면 권리가 변동하는 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몸동작 할게요.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행위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처벌을 받아 안 받아요? 받죠? 내 동기가 아무리 뭐 하더라도 남들 봤을 때 아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즘 보니까 드라마 중에서 그 의사 나오는 거 낭만 무슨 저 나오는 거 있어, 거기요? 어, 낭만 닥터 그 김사부인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수술실에 웬 사람이 나까지 들고 와가지고, 예? 수술을 멈춰라. 내가 저놈 죽게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 그럼 봤을 때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수술하는데 낫 들고 와가지고 사람 이렇게 해놓고서 멈추지 않으면 죽였다고 하면은 이유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완전히. 또라이 아니야, 저거. 근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 저놈 새끼가 저 수술대 있는 놈이 내 부인하고 내 딸내미를 갖다 뭐 했다. 예? 이 뭐야, 이게 들어와가지고 뭐야? 뭐 이상한 짓 한 거야. 그냥 충격이 충격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수하려고 온 거야, 지금. 그러면 동기는 뭐야? 동기는, 그 사람 동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아버지로서 열받으면 가서 뭐 하고 싶어, 그냥? 죽이 쉽지. 근데 법은 내 동기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 만약에 뭐 하게 되면? 무슨 살인죄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법이 평가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동기는 보통 아니에요. 아셨어요? 물론 특상 기준 동기도 표시하지, 동기도 뭐 하지만 동기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원래가. 뭐가 중요하다? 행위. 그러니까 요즘 많이 욕먹잖아요, 지금. 누가. 아, 우리 이제 박 원부님께서 내 동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난 받은 것도 없고 난 국가를 위해서 뭐 어쩌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시니까 사람도 열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느 때도 얘기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아니 언제 뭐 하겠다는 얘기도 없어. 그러니까 요즘 지들 지금 뭐냐, 폭탄 돌리기 하고 있어. 이렇게 폭탄 돌리기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야, 폭탄 지 안 받으려니까 뭐야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어디로 갔어 지금? 이제 저 지금 비방으로 가 있어 지금. 탄핵에 동참을 날리거든 사람이.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폭탄 돌리기 하고 있어. 누가 폭탄 돌리기 하러 갔어 지금? 당장 뭐 하러 갔어 지금? 확실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뭐냐면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뭐다? 엄청 높아진 거예요, 이게.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면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좋은 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동기보다는 뭐가 중요해? 행위. 자, 그럼 행위를 해보겠습니다. 행위. 자, 그러면 손 펴세요. 난 온통 그냥 손으로 해야 돼. 자, 하나. 박수. 나란히. 세 개 있어요, 보다. 하나, 둘, 셋. 봐봐, 잠깐만. 하나, 둘, 셋. 이게 행이야. 보다. 하나, 둘, 셋. 이 행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법률 행위라 한다. 뭐라 한다? 그러면 권리가 변동하는 보다 원인에는 뭐가 있다? 법률 행위가 있는 거야.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뭔가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로또도 사야지 되든 안 되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공부도 뭐야? 도전을 해서 견뎌, 시험을 봐야지. 그 다음에 있다 없다가 나오는 거지. 중간에 가다가 힘들다고 시험 뭐 해버린다? 던진 사람도 있습니다. 왜? 시험이 됐으면 그냥 끝까지 견뎌보는 거야. 잘해서가 아니고 견디다 보면 되는 거예요. 단 견딜 때 어떻게 한다? 조금 덜 힘들게. 그죠? 그럼 좀 재밌게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훈련 받는 거 뭐예요? 공부하는 거 어차피 뭐다? 그래도 안에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럼 좀 보세요. 권리가 변동하는 행위는 뭐다?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뭐라 한다? 범죄 행위. 자, 여러분들은 사람 맞아요? 네. 이 세상에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세상 사람을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분류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사람은 나 하고 뭐야? 아니죠. 너라니. 나 아닌 다른 사람들. 그렇죠? 아니 기준만 잡으면 돼요. 그죠? 나 아닌. 그러면 공인 중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두 분류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아니 여기 있는 학생하고 여기 말고 바깥에 있는 학생 이렇게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행위도 에? 법률 행위가 기준이야. 뭐가 기준? 법률 행위. 그러면 나머지 행위들은 뭐라고 하면 될까?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뭐다? 법률 행위인 것하고 뭐다? 아닌. 법률 행위 뭐다? 아닌 것. 그렇게 얘기하세요. 해보세요. 다시 뭐 법률 행위 뭐다? 하나, 둘, 셋. 그럼 하나죠. 하나를 뭐라 하냐면 단독 행위. 두 개. 쌍방 행위. 나란히 합동 행위.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뭐다? 단독 행위, 쌍방 행위, 합동 행위. 그죠? 그러면 권리가 변동하는 이유는 뭐다? 사람의 행위가 있어서 권리가 뭔가 발생도 하고 변경도 하고 소멸이라는 것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럼 법률, 사람의 행위 중에서 법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법. 사람 행위를 갖다 뭐예요? 법. 뭐예요? 법률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행위? 그러면 이 세상의 행위는 두 가지는 무슨 행위하고? 법률 행위. 인 파트와 법률행위 아닌 파트.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여기 이렇게 별 두 개가 나란히 부딪혔죠? 이게 뭐다 그러면? 이게 쌍방행위야. 이 쌍방행위를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 계약. 그럼 거기 183페이지에 권리 변동 가기 전에 거기 법률행위 인 것하고 법률 행위 아닌 것 그게 보여요? 네. 보입니까? 네. 그럼 법률 행위 인 것과 뭐야? 아닌 것으로 해서 권리가 뭐 한다? 변동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뭐인 것, 뭐 아닌 것? 자, 그러면 이제 총칙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 뭐가 있고요? 그래, 여기. 주체가 있고 뭐가 있고 객체가 있고 뭐가 있다? 변동. 권리 주체 손가락 세 개 핀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여기 뭐가 있고? 권리 객체가 있고 여기 권리는 뭐가 있다? 변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권리가 변동하는 이건 결과죠? 네? 그러면 아까 권리가 변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이게 뭐라고? 행위. 그럼 행위는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무슨 행위? 예? 법률. 행위. 해놓고, 내려쓰고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뭐가 기준이면? 행위. 뭔지 모르지만, 일단 의미야. 법률 행위인 것하고 뭐야? 아닌 것. 그러면 이건 원인이죠? 그죠? 가정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인 것, 아닌 것 나누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누는 기준이 뭔가 했더니만
별이다 그러게. 뭐다? 제가 암호를 써요, 별. 이 별은 언제 봐요, 여러분들? 밤에 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추리할 때 꼭 메뉴 뭐 있어요? 별 갖다 얹히잖아요? 그러면 별이 기준이라고 했으면 똑같이 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X 해보세요. 뭐라고? 그럼 뭐예요? 별. 들어가 있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무슨 변동? 별. 안 들어가 있는 법률 행위 아닌 권리 변동. 지금 총칙 비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별 볼 일 있어야 돼요? 별 볼 일 없어야 돼? 별 볼 일 있어야 돼요. 그럼 따라가면 되지. 뭐라고? 별 볼 일 있는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과 그 다음 별 볼 일 없는 법률 행위 아닌 권리 변동. 그러니까 나중에 이 별이 뭔가 봤더니 이 별이 앞으로 암호요 의사 표시다 이렇게 얘기한다. 무슨 표시요? 무슨 표시요? 그러니까 별을 앞으로 뭐라고? 그럼 손가락 세 개 펴놓고 연습합시다. 이게 뭐죠? 주체. 이게 뭐예요? 대체. 이게 뭐다? 변동. 그러면 변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변동이 생기는 뭐가 중요하다? 원인. 그게 뭐지? 위에 법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글자를 연습하는 거예요. 위에 법률 행위가 있는 거야. 인 것하고 뭐다? 아닌 것. 그 외에 뭐다? 별. 별. 그러니까 뭐야? 별 볼 일 있는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과 별 볼 일 없는 법률 행위 아닌 무슨 변동? 권리 변동. 그럼 나중에 책이 나오면 뭐가 나오면 책이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제 1장이 나중에 권리 변동이 나오고 순서가 이게 제 2장이 이렇게 나오고 제 3장이 이렇게 나와요. 제목이 나중에 총칙 들어가면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디다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1장에 중점 둬야 돼요? 2장에 줘야 돼요? 3장에 줘야 돼요? 아니 아까 저 주영이 뭐라고? 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책 순서에 따르니까 여기 다 여기도 열심히 공부하고 여기도 열심히 공부하고 여기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악할 때 4분의 4박자 할 때 강강강강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강, 약, 중간, 약 치든지 기타 칠 때도 뭐예요? 찬찬찬찬 하다 쾅장장장장장장 쾅. 리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리듬을 타야 되는데 리듬 못 타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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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지쳐버려.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골프를 칠 때 스윙해야 될까요? 스윙을. 그럼 스윙할 때 힘을 캬악 줬다가 이렇게 쳐요? 어떻게 칩니까?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순간적일 때 임팩트 팍 치잖아요. 홍보도 그렇게. 부드럽게 올릴 때는 그냥 가볍게 뭐 한다? 올렸다가 진짜 때릴 때 팍 때려야 되는데 이건 위에서부터 힘 좀 의욕은 있으나 잘못 포즈가 잡혔으니까 되는 거야. 힘든 거야. 대신 기초를 닦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초 과정, 사실은 기초 과정이 어려운 거야, 사실은. 기초하고 1월, 2월까지 가서 그때까지 가야지 기초가 잡혀요. 아셨어요? 왜? 네, 그때 좋은 습관. 공부할 때 이왕 하는 거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 여러분들 요즘 남자분들 같은 경우 담배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요? 근데 남자도 알고 있어요. 이 담배가 내 몸에 뭐하다? 100개, 알고 있어. 그럼 머리는 뭐하고 있어요? 끊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 몸은 뭐예요? 자기들 이렇게 배워. 그 습관이
뭐 처음에 좋아서 핀 게 아니고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습관을 어떻게 되면 빼야 되는데 안 돼. 여러분 뜨거운 지금 내가 주전자를 뜨거운 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아니 도움 되잖아. 내려오는 게 버려야지 바로. 근데 이놈은 미련이 남아 있어가지고 뭐야 놓치려. 그러니까 손이 뭐야 이게.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뭐다? 이 처음 공부할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책에는 분명히 뭔가 이 꿰트는 뭐 논리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때도 지금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권리변동 원인 나오죠? 네? 183 배우시면 첫 번째 점이 뭐죠? 법률 행위 있죠? 그럼 범에 들어가가지고 총칙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고 몇 페이지 보고 있어요 지금? 183페이지 두 번째 박스 보고 있잖아요. 세 번째가 뭐고요? 대리고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고 조건 기한 있죠? 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하나가 어딜까? 네? 맞아요. 의사표시야.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가 의사표시를 갖다 색깔 칠해놓고요. 거기다 뭐 한다? 별. 그럼 공부할 때 어디다가 열심히 집중해야 된다? 그 의사표시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보니까요. 가로 열고 뭐라고 나왔어요? 비진이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또는 강박이 나왔어. 그러면 총칙은 요 의사표시를 뭐 한다? 잡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럼 의사표시 거기 이제 고장 생긴 모습들이 그 네 가지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럼 맨 밑에 박스 보세요. 민법 총칙의 무슨 범위? 시험범위 그죠? 권리 주체의 객체는 시험범위에서 뭐가 되고 제외되고 권리 변동 원인 되는 것 중 뭐만 법률 행위만 뭐다? 자 법률 행위를 몸동작 해보세요. 법률행위 몸동작 하나 둘 셋 됐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 행위 단독 행위 두 개 행위 쌍방행 나란히 하는 것은 합동행위다 그런 얘기야. 그럼 키워드는 거기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요. 주체 객체 변동에 뭐가 있고 법률 행위가 있고 법령의 키워드는 뭐다? 별. 무슨 표시? 의사 표시가 뭐다? 키워드야. 그러면 이제 그것 따라서 이제 총칙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가볼까요? 자, 페이지 188페이지 펴보세요. 자, 오른쪽 가면 1편 뭐가 있어요? 총칙 나옵니까?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그럼 거기 보시면은 제 1장의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같이 집어넣죠, 이렇게. 네? 그죠? 그럼 여기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뭐 해야 돼요? 아니,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뭐 한번 가볍게 뭐 한다?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책은 다 갖다 뭐라고 말하고 적어놨잖아. 이게 자동차 뭐다? 부품 다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근데 책은 설명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체계를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에서는 뭐다?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요. 예?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5페이지 가면 뭐가 나와요? 네? 법률. 핵이 나와요. 그죠? 그럼 범행해 보시면 이제 맨 밑에 195페이지 맨 밑에 뭐가 있습니까? 법률 행위 분류해가지고 의사표시 개수 있죠? 동그라미 1번이 무슨 행위? 단독 행위. 좋습니다. 자 넘기세요. 자 2번이 뭐예요? 계약? 계약을 다른 말로 쓰세요. 뭐다? 쌍방 행위. 무슨 행위요? 자 그 다음 뭐 있어요? 세 번째가 무슨 행위? 합동행위 있죠. 몇 페이지?
195페이지 보시면, 196페이지 가면 아까 했던 거 있잖아, 이거. 이거. 이게 뭐다? 단독행위. 그러면 단독행위는 별 하나가 번쩍거리는 게 단독행위예요. 이 의사표시의 별. 별 두 개가 서로 마주보면 뭐 하고? 별 두 개 이상이 단단히 뭐 한다면? 가는 게 뭐다? 합동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행위요? 그럼 거기도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성립요건, 무슨 요건, 효력요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목적에, 자, 그 다음에 199페이지 가보세요. 목적의 무슨성? 적법성, 무슨성? 타당성. 넘겨, 그냥 막 넘겨. 넘겨, 막 넘겨. 그럼 거기 이제 204페이지 가면, 몇 페이지 가면, 몇 페이지 가면요, 뭐가 나온다. 그럼 핵심은 어디다? 이 의사 표시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공부할 때 어디가 중요한지를 알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앞에 것들은 이 의사 표시를 정확하게 나중에 뭐 하게 되면 알게 되면 그 앞에 1장, 2장 그런 내용들이 아, 그래서 그렇게 앞에 있구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법은 앞으로서부터 하는 것보다는 뭐다? 항상 보면 이 뒤에서부터 치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 원리를 모르니까 괜히 애매한 곳에서 뭐하고 거기 힘 다 들이고서 진짜 중요한 데 가서 뭐야? 힘 빠져가지고 뭐야?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꾸로 하는 거였어. 지금 뭐다? 1, 2, 3이 뭐다? 3장. 의사표시가 중요해요. 그러면 의사표시 여기 보시면은 의사표시가는 뭐 있습니까? 민법 규정 있죠? 그럼 1번하고 2번 있을 거예요. 그건 한 매일 한 번씩 읽어봐. 그 색깔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1번 의사표시 뭐다? 불일치 형태로서 뭐다? 진위 아닌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뭐다? 최고. 다음 두 번째 뭐 있는 거? 하자 있는 의사표시 뭐다? 사기 강박 있잖아요. 그게 왜 제목이 그런지 계속 뭐 해보는 거야? 생각해 보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총칙을 뭐다? 풀어가는 핵심적인 것이에요. 됐어요? 이제 그걸 얘기할 거예요. 그럼 지금 어디 간 거예요? 여기죠? 뭐다 여기? 주체, 객체 뭐다? 변동. 그럼 변동 자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왜 뭐다? 행위. 무슨 행위? 법률 행위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나는 기준은 뭐다? 별. 의사표시. 그러면 손을 이렇게 놓으시고 주체, 객체, 변동해놓고 뭐 한다? 위에. 아니, 법률, 행위, 그 다음 위에 의사표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과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 행위 아닌 권리 변동. 그러면 맨 위에 원인 중에서도 의사표시 문제가 생기면 권리 변동도 뭐가 생길 거다? 문제가 생길 거다. 아니, 맨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면 1교시는 뭐 했었어요? 주체, 객체, 변동. 변동에 뭐가 있다? 법률 행위인 것과 아닌 것. 그 다음에 별, 별. 그러니까 아까 별 하나. 별 하나, 단독, 행위, 별 둘, 짝! 쌍방의 계약, 나란히 가는 거. 합동. 됐어요? 그럼 읽으시면 뭐예요? 주체, 객체, 변동.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의사표시. 됐습니까? 그러니까 1장, 2장 중요한 게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포인트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맛만 보여주는 책이니까. 그러니까 책 얘기잖아요. 부품이니까. 어떻게 돌아가? 가장 중요한 게 어디다? 의사표시. 그럼 제가 이제 의사표시가 뭔지를 다시 또 뭐 할 거다? 쪼개서 연결하는 거예요.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